줍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까지 박스 안쪽에서 한 번에 때려놨는데요. 수비만 맞고 두 번째 낮게 깔리는 참수한 슈팅. 결국에는 승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김유성의 득점, 스코어 1대0. 수비벽이 뒤에 있던 것을 틈타서 김유성이 정말 카메라도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습니다. 아, 여기서 최성경 골키퍼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강력한 파워의 슈팅이 김유성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유성은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을 신영준 박스 안쪽. 자, 왼발 있죠? 신영준 왼발로. 네. 자, 흐르고 이민호!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의 이민호. 네, 이민우가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말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이민우 선수가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맞춰 내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민우 선수가 방금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트 세레머니를 또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 신영준 선수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 여기서 흐른 볼을 이민우 선수가 이 오른발로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신영준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두 명의 수비수가 붙게 됐었고요. 그것이 흐른 공이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이었는데 지금 이민우 선수가 침착하게 정말 마무리를 잘해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부산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김영... 자, 조한욱!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조한욱! 네, 지금은 이 후방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부산입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무리했던 조한욱입니다. 네, 지금은 이 3점골을 먹힌 지 12분 만에 조한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지금 김용준 선수가 떨구는 동작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노동건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득점에 성공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원샷 원킬 그 정신을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조한욱. 지금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올라가는데요. 아, 공간 좋아요.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자, 한건요. 패스. 신영준. 신영준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2대1. 부산교통공사가 한 점 더 앞서나갑니다. 네, 이것이 정말 부산이 바랬던 역습 과정입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공격에 나섰었고 이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했었던 한건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신영준 선수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생긴 공간에서 이 정확한 패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또 리드를 가져가는 부산입니다. 네, 지금 한건용과 이 신영준의 콤비 플레이를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부산교통공사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이렇게 되면 신용 이 K3 리그에는 이제는 절대적인 강자도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 생각 드는데 그리고 들어가요 권영현. 권영현 후반 교체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쐐기골을 박아넣었습니다. 자, 그동안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권영현 선수인데 정말 감각적인 로빙 슈팅으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해냅니다. 네, 지금은 원샷 원킬. 이 후반전에 권용현 선수 공을 많이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골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는 3대1. 네, 지금도 득점을 터뜨리고 나서 됐다라는 표정에 지금 또 보이고 있는 권용현 선수인데 지금 확실히 클리어가 되지 않았던 공이 흘렀고 지금 권용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포천시민축구단의 센터백이 약간의 미스를 이용한 기회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발. 자, 좋은데요. 자, 이충! 네, 이충 선수가 헤딩골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시간대에 지금 따라가는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2.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충 선수. 네, 지금 이 아무래도 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반드시 필요를 썼던 포천인데 크로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충 선수의 러닝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좋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축구를 내줍니다. 샌디, 백호인이, 샌디, 들어갑니다. 샌디. 네, 오랜만에 복귀한 샌디가 이렇게 화성에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샌디. 70분 만에 양 팀의 균형이 깨지기로 했습니다. 네, 굉장히 루즈한 경기를 샌디 선수가 이렇게 한 방을 보여줍니다. 아, 침착함을 보여줬던 샌디. 이제 화성FC는 다시 한번 선두 경쟁을 향해서 노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활짝 웃으면서 코칭 스태프들에게 가서 아, 믿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 샌디 선수가 관중석 앞에서 춤추고 있거든요. 네. 아, 조동권 선수의 패스도 정말 좋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영병술이 굉장히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한번 좋아하고 홈팀 스태프와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리고 달려간 곳이 관중석이었습니다. 네. 네. 브라질리언의 흥 그리고 브라질리언의 축구 실력을 보여준 샌디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이렇게 공중골이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헤딩으로 뭐 하나 할 줄 알았고. 자, 오성진 선수입니다. 자, 오성진 우측에서 뛰어 보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요. 3명, 4명이 공격자. 자, 그대로 왼쪽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 스코어 1대 0으로 시흥시민 축구단이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수비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봤어요. 와, 이 장면을 다시 보시죠. 오성진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와, 뒤를 돌면서 와, 정말 엄청난 또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흥시민 축구단이 문기현이 공을 받았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최정훈이죠. 최정훈 달려갑니다. 열렸습니다. 최정훈. 최정훈 접어놓고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와, 순식간에 열려있는 공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입니다. 정말 최정훈 선수가 예상치 못한 순간 파고들어서 순식간에 자, 정말 소중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이렇게 1대1 동점이 됩니다. 아, 정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윙백으로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 자, 이렇게 후방에만 있지 않고 기회가 났다. 공다위 선수가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지금도 오른발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김도현 원샷 원킬. 김도현 저 후반 63분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원샷 원킬로 깼습니다. 김도윤의 선제골. 파주 시민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이 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계속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미스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아, 지금은 완전히 놓쳤고요. 센스 있게 지금 박민선 선수의 골킥 그리고 한 번의 헤더. 이 한 번의 헤더가 곧바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지금은 굉장히 센스 있는 슈팅으로 이 김태용 골키퍼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이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양준모 한번 접었고요. 왼쪽을 봅니다. 공다휘의 오른발로 반대편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골. 7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에서 크로스 너무나 좋았고요. 이 동점골 뒤에 결국에는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정태군 선수였나요? 정태군 선수가 이 방금 전 상황이었죠. 헤더에 임팩트가 실리진 않았는데 방금은 완전한 임팩트를 실어서 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박민선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지금 후반 70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양팀 공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최우재 그대로 수비의 클리어링. 아직 공 살아있고요. 이제 1분 20초가량 1분 2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양준모 슛! 골! 경주 한수원 캡틴 양준모 결국 극장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1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양준모 선수 천금같은 이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와 정말 그림 같은 이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선수가 약간 미끄러졌고요. 로빙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양준모. 네, 지금 박민선 선수가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골이 나왔습니다. 캡틴 양준모 스코어는 2대1. 너무 빠른 상황에 플레이가 일어났습니다.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선제득점 윤도합니다. 야, 오늘 김해가 코너킥을 몇 번을 찼는데 못 넣었는데 양주는 단 한 번의 코너킥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양주 시민축구단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윤도하 선수입니다. 와, 지금 코너킥이 정말 절묘한 코스로 올라왔고요. 다시 보시죠. 네. 오른발로 지금은 굉장히 잘 비춰줬는데 야, 이거를 마르코 선수도 앞에서 따지 못한 볼을 윤도하 선수가 득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도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1대0. 원정에서 약했던 양준규 선수가 한 번에 득점을 노릴 수도 있고요.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정민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야, 결국에는 많은 찬스를 잡던 김해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정민우 선수의 동점이 이어지면서 스코어는 1대1. 양팀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도 혼전 상황이 한번 펼쳐졌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발이 맞지 않았는데 이게 앞쪽에 기다리고 있던 정민우 선수 발에 맞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공격 기회를 이어갔었던 김해시청 축구단 결국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점을